안녕하십니까. 화평방송 뉴스라인입니다. 한장총은 11월 14일 오전 11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그레이스홀에서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 개회에는 상임회장 천안 목사가 인도하고 공동회장 전상건 목사가 기도하고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예수로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잡아줄 사람이 안 보인다라면서 그래도 한국에 우리 장로교가 있어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신앙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가 없다. 한국 장로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된 신학이나 신학 사상에서 한국교회를 지키는 역할을 잘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증경 대표회장 김종준 목사가 축도하고 총무 이영환 목사가 강구하고 1부 개회배를 마쳤습니다. 2부 정기총회는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고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바쁘신 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개사를 하고 서기 김명찬 목사가 회원 점명하고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은 직전 회기에 상임회장 천안 목사가 단독 후보로 한장총 선거 관리 규정에 따라 기립박수로 추대됐습니다. 신임 대표회장 천안 목사는 취임사에서 장로교다운 영성을 회복하자 영성은 경건에서 오는 힘이다라면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며 신학생을 발굴 및 양성하는 일에 힘쓰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관심사였던 상임회장 선거는 167명이 투표하여 권순욱 목사가 100표, 김순미 장로가 67표로 권순욱 목사가 상임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이날 권순욱 목사는 한장총은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연합단체라면서 1981년 4월 개혁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계승하고 잘 발전시켜 나가겠다. 장로교의 부흥과 연합의 귀한 사역을 위해 연합할 수 있도록 겸손히 잘 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직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지난 회기를 무탈하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이제 훌륭한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됐고 이분들을 통해 한장총이 더 잘 성장할 것이다 라고 임사를 가름했습니다. 이어서 대표회장 상임회장 당선증 수여 및 꽃다발을 전달하고 한장총 단체기를 전달하고 신구 임원 교체 및 해를 증정하고 신임 대표회장 천안 목사의 폐의 기도로 모든 행사를 송유했습니다. 지금까지 화평방송 국장 김경옥 기자였습니다.